지금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왜 어머니 이름, 여동생 명의까지 도용을 해서 코인 거래 했을까?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. 그게 제가 봤을 때도 의문인 게 예컨대 이게 그냥 현금 거래나 이런 거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금융실명법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구린 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차명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 코인과 관련해가지고는 아직 규제가 굉장히 허술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머니가 70대, 70먹은 어머님이 직접 이 거래를 갖다 하신 건가? 그러면 그야말로 모전 자전인가? 옛날에 저희 클라이언트가요. 저보고 비트코인을 하나만 사놓으라고 그랬어요. 애가 둘이니까 비트코인 두 개만 사놓으라고. 그래서 제가 왜요? 그랬더니 아 그러면 나중에 변호사님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 그게 이제 그 쓸모가 있을 겁니다. 그랬었거든요. 예. 근데 그때 비트코인이 얼마였냐면 700만 원이었다고요. 그래서 무슨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코인은 700만 원씩이나 하나. 근데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가 한번 사보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사보려고 했었어요. 네. 못 사겠더라고요. 복잡해가지고. 복잡해서. 그래서 저도 복잡해가지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뭐 계좌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전 포기를 했는데 70대 노모가 그런 것까지 다 할 정도라고 하니 과연 김남국 의원의 어머님 답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차명으로 된 것이 맞다라고 하면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. 예를 들어 미공개 정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렇군요. 석연치 않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돈이 그 코인이 부정한 코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렇다 라고 하면은 미공개 정보를 받은 것이거나 뭐 아니면 에어드랍보다도 더 그 넘어서는 뇌물성 그런 코인일 수 있겠거나 네. 이런 의심이 가는 거는 확실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CCBB를 밝혀야 이렇게 이제 의혹이 막 뭉게뭉게 이렇게 일어나는 일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.